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STX 중공업입니다. 자,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LNG선 발주 증가의 기대감, 그리고 업황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발 이슈까지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도 STX 중공업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쿠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조선주들이 일제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중공업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STX 중공업을 오늘 좀 가져오셨네요.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임 대표님. 네, 제가 할까요? 네, 뭐 일단 뭐 선박용 엔진하고 관련된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다라는 건 대부분 아실 거고요. 일단 그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LNG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된 이제 기자재 중 뭐 어저께 같은 조선뿐만 아니라 그 기자재 관련주도 좀 상승세를 그렇죠.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그 뭐 상당히 이제 지금 진행이 되면서 현재 이제 유럽 내에 러시아 가스의 공급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런 또 이제 그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내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 러시아에서 안 온다라고 하게 되면 중동이나 아마 미국 지역에서 뭐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LNG 이걸 운반해야 되는지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다. 그리고 관련된 발주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영국의 이제 크락슨 리서치 같은 경우에 올 한 해 LNG 유동량이 이제 4.6% 정도 이제 증가할 것 같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좀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STX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그 엔진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LNG선 수주가 이제 최근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총 12척에 27억 2천만 달러 정도의 이제 수주 금액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 LNG 운반선이 5척을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조금 관심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엔진 같은 경우는 수주 한 1, 2년 후에 뭐 납품이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 단기간에 뭐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이 조금 안정세를 갖긴 하지만 다시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박의 주요 가격이 이제 이런 그 철강 가격이니까요. 네. 철강 가격이 올라갈 때 조금 조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STX 중공업,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발 사태 이야기가 나오면서 LNG선 수주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전반적으로 조선주들이 좋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조선 중공업 쪽의 업황 개선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표님은? 네,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STX 중공업은 예전에 STX 계열로 있다가 STX 쪽에서 이제 제외가 됐죠. 그러니까는 네. 아마 회사 이름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스타 X 중공업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한 2019년도 회생 절차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선박용 디젤 엔진의 매출이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중요한 부품이죠. 크랭크 샤프트나 실린더 라이너 그리고 또 터보 차저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중요 부품들을 공급한다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대우조선해양에 납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기존에 현대중공업그룹 쪽으로 편입될 뻔하다가 그렇죠. 이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대중공업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보다 지금 이번에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크가 좀 덜 찼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부터 중요한 수주가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우조선해양은 그보다 좀 더 공급길이 좀 짧을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에 따른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 회사 또 STX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네. 이쪽은
수소 연료 전지 신재생 에너지 쪽이 사업 부문에 담당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한국해양크래프트라고 하는 선박용 크랭크 샤프트 그리고 네. 또 선박용 데크하우스죠. 이쪽도 회사를 물적 분할을 한 게 조금 좀 꺼림직한데 물적 분할이면은 또 분할 상장하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럴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작년 4분기 영업 손실로 적자 전환으로 했습니다. 한 100억대 적자 전환인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4분기 때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올해는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통 이런 사이클을 타는 업종은 고퍼에서 팔아서 고퍼에서 사서 저퍼에 팔아라라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초기 국면 쪽에서는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SDX 중공업과 관련해서 두 분이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업황 자체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다가 이 STX 중공업 자체적으로 대우조선해양 쪽에 많은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게 과연 오늘도 10% 넘게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상승은 좀 멈출지 오늘 시장에서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